메이즈를 그리는 것은 이제 스프라이트 형태로 할 겁니다. 생각할 때는 그 스테이지에다 메이즈를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새로운 스프라이트 형태로서 메이즈를 그릴 거예요. 근데 메이즈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라이브러리에는 메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콘 있죠? Paint New Sprite를 클릭한 다음에 이 화면에서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그려나갈 거예요. 그리는 방식은 일단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선의 굵기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선의 굵기를 결정한 다음에 요 라인 있죠. 라인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직선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그림이 선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메이즈가 화면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중앙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좋다 싶은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 꼭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메이즈를 그렸습니다. 이제 미로찾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모션에서 처음에 이제 이벤트가 클릭됐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고, 이 메이즈가 어디로 가라고 하면은 제로, x 제로, y 제로, 제로로 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가운데로 왔죠. 그럼 우리가 그린 메이즈에서 이 메이저도 중심 지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중심 지점이 아마 여기쯤 있겠죠. 이 지점이 x와 y 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의 중앙에 이렇게 딱 오게 되겠죠. 뭐 색깔도 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을 채울 때는 여기에다가 스프라이트에다 채우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를 불러서 이 스테이지에다가 색깔을 채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런 채우기 누르고 그다음에 색깔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해야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린 이 스프라이트들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고 색깔이 안 그러면 색깔이 가려져 버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미가 지금 현재의 미미는 스크립트를 보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위로도 가고 뭐 벽을 뚫고 마구 지나다닐 수가 있는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벽에 부딪히면은 못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벽을 못 뚫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벽을 만난다면 센싱이죠? 센싱 들어와서 벽을 만난다. 벽 이름을 먼저 지정해 줘야겠어요. 지금 스프라이트 1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메이저라고 할게요. 메이저. 그래서 다시 미미를 불러와서 만약에 벽을 만난다면 메이저 값이 우리가 바꿔줬으니까 새로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그럴 때는 뒤로 뚫지 마라. 그리고 벽을 뚫고 지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move 해서 마이너스 뭐 1 혹은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벽을 만날 때마다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벽을 뚫어야 뚫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마우스 여기 있나요? 여기서 위로 가볼까요? 가다 벽을 만나면 탕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계속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그렇죠? 역시 근데 왼쪽 오른쪽은 통해버리네. 아하, 그렇군요. 우리가 여기 왼쪽 오른쪽에는 이 문장을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복사를 네 개를 만들겠네요. 네 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똑같은 것을 네 번을 반복을 하는 것은 좀 뭔가 조금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서남북 위로 아래로 오른쪽 왼쪽이 다 이제 우리 미미가 거기다가 부딪히게 되면 탕 튕겨져. 위로도 튕겨오고 아래로도 튕기고, 그죠? 이제 벽을 못 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겠죠. 좋죠? 우리가 흔히 하던 그런 메이즈 게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알고 보니까 되게 단순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미로를 만들었으니까 다 같이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치즈가 지금 영 다른 쪽에 있으면 나타나 버렸잖아요. 저 치즈를 먹을 수가 없게 됐죠. 거기다 유령한테 또 잡혀버렸네. 그래서 치즈가 나타나는 위치도 우리가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래서 x값을 한200 정도로 할까요?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00 사이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가운데가 0,0이었잖아요. 좌표들 기억나시죠? 0,0 해서 특정한 범위 내에, 그렇죠? 여기 있죠? 제로에서 180 위에 180이니까 이건 한 160 정도, 160 정도. 그러면은 이 사각형 내에 메이저가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y 값은 120, 마이너스 120 사이, x 값은 마이너스 180, 플러스 180 사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이 사각형, 그렇죠? 여기 있는 사각형 내가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0도 좀 많다 싶으면 이걸 180 정도, 이것도 180 정도, 아니면 메이저를 좀 더 키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든가 메이저를 키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잡혀버렸습니다. 아, 이것도 잡혔네요. 꼬리가 자꾸 잡혀요, 그죠? 꼬리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라버립시다. 좀 치사하지만은 꼬리 부분을 지우개 어디 있나요? 지우개로 지금 베타 모드군요. 베타 모드니까 이걸 비트맵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지우개로 가져와서 꼬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베개도 안 걸리고 유령한테도 잘 안 걸리겠죠. 그리고 모습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이 모습은 뭐 그대로 두죠. 이 모습 쓰지 않으니까 다시 하면 또 잡혔어요. 계속 잡히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저도 그렸고 우리가 생각했던 다양한 어떤 동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령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풍뎅이가 애니멀 중에서 비틀, 비틀 풍뎅이가 영어로 비틀이라고 해요. 비틀즈라고 하는 가수들도 있죠. 그리고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에서 만든 비틀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어요. 그죠? 풍뎅이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비틀이라고 붙였죠. 자, 크기를 좀 줄여서 자 이제 비틀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명령을 함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죠? 원하는 방식대로 갈 수 있는 건데, 비털이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비털을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 좀 나름대로 자기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메이저랑 만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튕겨놓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센싱에서 메이저를 만나면 그럴 때는 뒤로 빼가는 거죠. 무브에서 마이너스 5 되는 거고, 평상시에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5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만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forever 넣어서 되는 거죠. 메이저를 만나면 튕겨 넣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딱 멈춰버렸죠. 그렇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 딱 멈춰버렸네.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뭔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터닝 해서 90도 정도 해서 90도를 돌려서 가게끔, 90도로 방향을 틀어주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네. 90도로 틀게만 해놓으니까 계속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네, 비틀이. 그죠? 이것도 안 되겠죠. 이래서 안 되니까 좀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쓰는 게 뭐냐니까 if 그리고 then else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 컨트롤에서 if then 만약에 뭐뭐 하다면 어떻게 하자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뭐뭐 하다면 뭐뭐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else,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숫자 1, 2를 두고, 그렇죠? 랜덤하게 숫자 1, 2를 골라서 그거 중에 하나가 1이면은 위로 가고, 2로 2라면은 아래로 가고, 그렇죠? 혹은 1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equal 이걸 가져옵니다. equal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랜덤인데 랜덤 1과 2 사이에서 골룸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얘는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뒤로 물러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두는 거죠. 그렇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겠네요. 아니네. 반대 방향 90도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겠죠. 90도로 하든가 혹은 마이너스 90도로 돌든가. 그죠? 마이너스 90도로 이 방향으로 돌아라고 하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돌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거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90도 도는 것이랑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도는 것이랑 이 두 개의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재미있죠?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실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수학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픽 랜덤 1, 1, 2, 2 해서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탁 고르는 거라고 했었죠. 1과 2 사이에서 하나를 픽, 골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랐는데 그것이 1하고 같다. 즉 1을 골랐단 말이죠. 1을 골랐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골랐단 말이겠죠. 이를 골랐을 때는 반대로 90도로 방향으로 돌아간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가 탁 벽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1과 2 사이 중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보는 거예요. 뽑아서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2가 나왔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도 탁 벽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1과 2 사이 중에 하나 뽑아서 1이 나오면은 위로 가고 아니면은 밑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진행 방향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죠. 원래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 얘가 있네. 자, 그렇죠. 이제 제자리만 머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밑으로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임의로 그냥 한 자리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밑으로 담내려야 될 텐데 여기 걸리는군요. 이 그림이 걸리니까 여기서 계속 튕겨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그림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짰다가 자 그림을 고쳐주려면은 메이저 들어가서 지금 이 부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부분을 당겨주면 좋을 텐데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치우는 치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선을 새로 뽑는 거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색상은 검은색으로 해서 딱 직선이 되게끔 서로 이렇게 끊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 안 걸리겠죠? 응? 볼까요? 자. 고쳤는데, 고친 것을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저장이 될 때, 저장이 될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5만큼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만큼 물러나게 하는 거죠. 응? 그죠? 마이너스 10만큼. 좀 많이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안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까요? 그죠? 안 걸리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해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제 넣어야겠죠. 이 비컬이 우리 뭐예요? 미미를 만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자 비컬 해서 이 녀석 필요 없으니까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새로운 블럭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하니까 if네요. 만약에 그다음에 만난다 sensing이죠. 누굴 만납니까? 미미를 만나는 거예요. 미미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Stop all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뭔가 사운드도 좀 그럴싸한 사운드를 넣어볼까요? 사운드가 코드를 넣겠습니다. 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사운드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뭔가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일단 이 녀석도 너무 가려져 있어요. 고스트도 고프론트로 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고프론트 음악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메이저가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선생님이 이 메이저를 그리면서 뭔가 잘못 그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미미가 자꾸 걸려요. 미미 한번 볼까요? 클릭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뭔가가 저기 지금 방해물이 생겼네요. 뭔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메이저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거는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새로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수정하려고 그러면 일이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네, 지워버리고 새로 메이저를 하나 그리는 것이 낫습니다. 빼놓고 일단 한번 잘 움직이는지 보죠. 그렇죠? 자, 지금 하고 메이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 그죠? 제일 이번에 단순하게 일단 그려야겠죠? 라인 선택한 다음에 제일 단순한 형태는 누가 뭐래도 사각형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게임 시작하게 되면은 가운데 위치로 오게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제로 그죠? 간들어 왔습니다. 빙댕이 넣고 자 이름을 보자. 어디 갔나요? 우리 스프라이트가 이 녀석은 필요 없는 스프라이트가 있네요. 지우고 이 녀석 이름을 메이저로 바꿔줘야 되겠죠? 메이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프로그램이 그럴 때 우리가 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지를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런 이유를 찾는 과정을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버깅이라고는 영어. 일단 메이저로 넣었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치즈가 저기 있는데도 안 되네요. 방금 그리고 얘는 방금 얘를 지나쳐버렸네요. 지나쳐버리면 안 되죠. 그죠? 스톱하고. 자, 우리 비터리 미미를 만났을 때는 스톱 올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 녀석은 그냥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다시 볼까요? 만나니까 스톱을 됐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이저도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라인을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잡혔네. 지금 잡힐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크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난 것으로 이렇게 얘는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만나지 않았는데도 만난 것으로 생각해서 게임이 중단되어 버렸죠.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크기를 줄이거나 키웠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찬가지 원래 크기를 두고 그렇죠? 원래 크기를 두고 원래 크기들이죠. 그죠? 이 크기들인데 미미도 이 정도 크기였고 그랬었죠. 그리고 비틀도 이 정도 크기였는데 시작할 때 미미가 시작할 때 스크립트에다가
아, 세트 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세트 사이즈가 뭐냐니까 아,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이만한 크기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스크립트에다가 어, 보면은 세트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세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사이즈 to 75%라고 하면은 크기 사이즈를 어, 75%로 셋 두어라 이런 말이에요.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30%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크기에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크기가 땅 줄어들게 돼요. 그죠? 딱 줄어들죠. 어. 고스트도 너무 크잖아요. 고스트도 마찬가지. 어, 그리고 시작했을 때 셋 사이즈죠. 셋 사이즈를 시작했을 때 30% 같은 거죠. 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거꾸로 가면 안 되는데. 미미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앞 에로우가 어디로 가라고 돼 있었고, 그리고 다운 에로우가 아래로 가고, 라이트 에로우가 90도 다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자, 뭔가가 잘못됐네요. 아하,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보니까 지금 디버깅인데 바로 이 디버깅에 대해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